예, 이전에 제가 그렸던 그림 모양을 이렇게 좀 바꾸었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니까, 에어플레인이 비행기들이죠. 그리고 비행기들은 에어라인, 항공사입니다. 항공사는 엔티티예요. 그리고 비행기는 트랜스포트입니다. 그리고 에어포트 공항은 터미널이죠. 그죠? 그래서 항공사가 비행기를 has many 하고, 그죠? 비행기들과 공항은 many to many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비행기가 이 공항에도 가고 저 공항에도 가잖아요. 그리고 이 비행기를 통해서 에어라인이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볼까요? 그래서 트랜스포트를 보시면은 트랜스포트에 belongs to entity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트랜스포트가 특정한 어떤 항공사에 속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전에 봤던 코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수정하려고 했는데 굳이 수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트랜스포트입니다. 트랜스포트인데 이 트랜스포트는 비행기예요. 이 비행기는 용도는 화물 수송이고 그리고 얘의 비행기의 번호판은 이러하고 그리고 트랜스포트 타입은 에어라인 항공이란 말이죠. 항공이고 그리고 얘는 엔티티 아이디가 들어있죠. 그래서 얘의 주인이 누군지 항공사가 어디 소속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엔티티가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비행기는 아시아나 항공이 소유주가 되고 아시아나 항공은 여기에 세금을 낸단 말이죠. 택세이션 아이디. 그죠? 요렇게 그냥 두더라도 무난할 것 같아요. 무난하게 동작할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요걸 좀 고치던가 하고 지금은 일단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티켓을 초기화하는 과정이죠. 그죠? 여기까지는 다 에어포트 many to many 관계는 다 구성을 했고 티켓을 초기화하는 과정 요 단계입니다. 에어 티켓 중요한 게 비행기 표잖아요. 요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티켓 하나 해서 볼까요? 인셉트 하면은 요렇게 결과. 자, 티켓 스트럭트가 undefined입니다. 그렇죠? 얘를 불러와서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복사를 해서 넣겠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진 티켓이에요. 보시면은 티켓 Arrival Terminal, 도착 터미널은 어디예요? 도착 터미널은 이렇게 뉴욕 에어포트입니다. 뉴욕 공항의 아이디. 그렇죠? 그리고 출발하는 공항은 인천 공항이죠. 인천 공항의 아이디가 Departure Terminal. 그리고 Arrival Terminal은 도착 공항이고 그리고 출발 시각, 도착 시각 이게 출발 시각이죠. 그리고 얘가 도착 시각이고, 그죠? 그리고 발급한 사람, 이 비행기표를 누가 발행했느냐 하니까 누구예요? 델타입니다. 델타 항공. 그죠? 델타 엔티티의 아이디. 델타 항공으로부터 이 비행기를 샀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탑승할 비행기는 구체적으로 이 비행기라는 거죠. 트랜스포트 아이디는 델타 1452.id. 우리 앞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저 아이디. 누가 이 비행기를 타느냐는 거죠. 비행기를 탈 사람은 미스터 홍입니다.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이 아이디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 티켓의 유효기간은 일하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비행기 티켓 속에 탑승자에 대한 정보, 항공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비행기에 대한 정보, 도착 공항과 출발 공항에 대한 정보를 다 담게 되죠. 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비행기표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다음은 비행기표에 고유한 아이디가 있잖아요. 요 고유한 아이디. 아이디가 어디 있나요? 이거죠. 이게 이 비행기 티켓의 아이디입니다. 요 아이디가 어디에 들어갈 거냐니까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요 티켓과 아이템을 서로 연결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번 아이템 볼까요? 아이템에서 이렇게 프로덕트 UUID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거죠. 이번에 추가한 거예요.
요 product UUID에 들어갈 데이터 정보가 조금 전에 봤던 요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동 자연스럽게 비행기 티켓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아이템으로 들어오게 되고 아이템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모든 비행기 티켓이 가격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마다 비행기 티켓을 다 가격이 다르게 구매했어요.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 옆자리 사람도 내가 산 가격하고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비행기를 타보셨나요? 그렇습니다. 비행기 티켓 가격이 버스 가격이나 KTX 가격과 달리 계속해서 가격이 변동해요. 자, 그러니까 요 티켓 자체에다가 프라이스를 넣을 수는 없어요. 여기는 프라이스 넣을 수 없고 프라이스가 들어갈 부분은 아이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아이템이 그대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인보이스 아이템과 인보이스를 거치고 트레이드를 거치고 택시에이션까지 연결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와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그 전에 공부했던 이 부분이 합쳐지면 하나의 완전한 온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표준은행 기반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도출됩니다.